이 행정 애초기의 고장, 수리,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첫째, 시동 안 걸림. 예초기 시동이 안 걸린다. 시동 스위치 깜빡하고 시동 걸면 시동 스위치를 다시 올려 시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시동 로프를 당겨 여러 번 시동 걸은 관계로 연소실 및 플러그가 젖어 연료가 노후화되어 시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플러그를 분해해서 플러그 구멍의 연소실 내부를 건조시켜야 합니다. 플러그 건조 및 청소도 합니다. 이왕 플러그를 뺐으니 플러그 불꽃 시험도 한번 해봅니다. 장갑을 끼고 플러그 캡에 플러그를 끼워 예초기 몸체 가까이 하여 시동 로프를 당겨서 불꽃이 잘 되는지 검사합니다. 플러그가 단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그 캡 상부를 칼로 잘라서 스프링에 전선을 연결하여 납땜합니다. 플러그 캡에 끼워 고압 테이프로 감습니다. 두 번째, 예초기 몸체에 접지 떨어지면 시동은 되나 정지 불가. 시동 스위치를 내려도 예초기가 정지되지 않으면 접지가 떨어져서 정지 안 됩니다. 시동 정지가 안 되면 접지선을 예초기 몸체에 접지시켜 시동을 정지합니다. 예초기 시동 스위치를 내려도 시동 정지가 안 된다. 접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초기 몸체에 접지시켜 시동을 정지시킵니다. 1회 3 연료, 가솔린에 혼합유 엔진 오일 비율이 너무 많았을 때 시동 안 걸립니다. 가솔린과 엔진 오일은 25:1. 혼합유 비율이 적으면 실린더 마모로 이루어집니다. 실린더 마모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원인은 압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1의 4 연료 코크 부위에 연료 필터가 막히면 시동 안 됩니다. 연료 필터에 이물이 붙었는지 살펴봅니다. 더블어 D를 사용해 조심히 청소합니다. 1회 5 카브레터 내부 연료 라인이 막히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분해하기 전에 연료 코크를 막고 카브레터를 분해합니다. 1회 5 카브레터 내부 연료 라인이 막히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플러트와 니들 밸브 시트를 점검합니다. 1회 5 연료를 막고 여는 니들 밸브가 잘 움직이는지 점검합니다. 니들 밸브가 움직이는 것이 둔하면 분해해서 청소하여야 합니다. 가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더블 D를 분사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인 제트 노즐을 점검합니다. 노즐을 점검해보니 역시나 구멍이 막혔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막힌 구멍을 뚫어줍니다. 더블어 D를 분사하여 이 물질을 제거합니다. 플루트를 청소합니다. 종지기 내부에 이물이 많이 있습니다. 종지기 내부 청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소가 잘못되면 예초기가 잘 가동되다 노즐이 막혀 갑자기 정지합니다. 다른 부분도 모두 청소합니다. 각 부속 이름입니다. 플루트, 니들밸브, 니들밸브 시트, 메인제트 노즐, 플루트 암핀. 각 부분을 청소 다 했으면 조립합니다. 먼저 플루트 밸브부터 조립합니다. 볼트로 고정시킵니다. 메인 제트 노즐을 조립하고 나머지를 조립합니다. 카브레터의 시동 불량은 니들 밸브의 고착과 메인 제트 노즐이 막혀 문제를 일으킵니다. 플루트를 집어 넣습니다. 이 행정 예초기는 카브레터 청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 돌아가다 시동 꺼짐, 연료 뚜껑 문제입니다. 연료 혼합통의 연료 뚜껑에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히면 연료 혼합통의 압력은 진공에 가깝게 되어 연료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철사 공구를 이용해 뚫어줍니다. 이 구멍은 기계에 따라 뚜껑 안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돌아가다 시동 꺼짐. 카브레터 내부에 메인 제트 노즐 구멍이 갑자기 막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종지기 청소 및 각부 청소 불량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카브레터를 분해하여 메인 제트 노즐을 철사로 뚫어줍니다. 연료 필터와 에어 클리너 막히면은 예초기는 힘이 없습니다. 각 부분을 청소합니다. 두 번째, 잘 돌아가다 예초기 날이 안 돌아갑니다. 후렉시불 안에 케이블 심슨이 절단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그리스 도포 불량입니다. 후렉시불 내부에 케이블 심슨이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그리스 도포를 적당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심슨이 변형되어 휘어지면 예초기 기계가 많이 떨고 흔들립니다. 세 번째, 예초기 악셀레버를 작동할 때 RPM이 더 올라가지 않고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원인은 연료 부족입니다. 그리고 RPM도 불규칙합니다. 수리는 체인버 캡을 분해합니다. 세 번째, 예초기 악셀 레버를 작동 때 RPM이 더 올라가지 않고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스로틀 밸브 일자 홈에 끼워 안치시킵니다. 플레이트 와셔를 제거합니다. 제트 니들을 제거합니다. 조정 방법은 핀이 주황 위치에서 위로 가면 연료가 적게 흡입되고 아래로 가면 연료는 많이 흡입됩니다. 조정 핀을 빼내어 아래 홈으로 이동시킵니다.
핀이 분실되지 않게 조심히 아래로 옮깁니다. 핀을 아래로 옮긴 모양입니다. 체인버 캡 내부의 각 부속 이름입니다. 다시 조립합니다. 먼저 제트 니들부터 조립합니다. 스로틀 스프링을 위로 올려 삽입합니다. 카브레터에 삽입합니다. 스로틀 밸브 홈과 실린더 핀에 일치시켜 조립하여야 합니다. 핀 위치와 스로틀 밸브 홈 위치와 일치시켜 조립합니다. 4. 또 다른 고장. 이 부분에 연료가 나오면 작업하다 보면 호스에 연료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원인은 블루트가 연료에 의해 올라가 니들 밸브 시트를 들어 올려 니들 밸브가 연료를 막아야 하는데 못 막는 현상입니다. 수리는 니들 밸브 시트를 앞쪽으로 아주 적게 펴줍니다. 보관 방법 1년에 한 번 쓰는 것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료 코크를 잠그고 연료 드레인 볼트나 레버를 눌러 카브레터에 남은 연료를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빼냅니다. 그리고 연료 혼합통의 연료도 모두 빼냅니다. 통을 거꾸로 세워 몇 분 놔두면 깨끗이 빠집니다. 연료 뚜껑도 닫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냉간 때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카브레터의 초코 레버를 상하로 움직이면서 시동이 걸리면 초코 레버는 아래 위치에 놓습니다. 다시 악셀 레버를 조금씩 더 주고 가감시키면서 시동을 겁니다. 처음 시동 안 걸리면 시동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 RPM은 애초기가 열이 났을 때 옹간시 악셀 레버를 제일 낮은 점에서 예초기 날이 안 돌아갈 정도로 초기 RPM을 조정합니다. 이 행정 예초기 수리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액셀레다 작동 때 가속이 잘 되고 속도 변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영상이나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시 드림.